동해안의 대표 호종인 오징어는 요즘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갔지만 어민들은 울상입니다. 어획량이 예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출하를 해봐야 적자이기 때문인데 그 바람에 오징어 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최대 오징어 산지인 포항 구룡포항. 밤샘 조업을 마친 오징어 배들이 새벽 안개를 헤치고 들어옵니다. 오징어를 사려는 상인들이 배 앞으로 몰려들지만 잡은 오징어는 평소에 3분의 1도 되지 않아 경매는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립니다. 4, 5천 마리를 잡아야 우리 하루 일당 떨어지고 밥값이 그런데 적자 없고. 올 들어 동해안 전체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에 비해 26% 줄었고 특히 6월 들어서는 지난해의 절반 이하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오징어 배들은 출하를 포기하거나 올해 이례적으로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는 서해까지 원정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해는 거기 없어요. 지금쯤 되면 좀 나야 되는데 동해 배가 없어요. 이 동네 그 많은 배들 전부 다 진도 가쁘고 오늘 또 일부 다 가쁘면 이제 배 없을 거예요. 동해에서 오징어가 사라지고 있는 건 북한 수역에서 중국의 대형 트롤러선 2천 척 가량이 싹쓸이 조업을 하는 데다 수온이 예년보다 낮아 오징어 유입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 오징어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 생선이란 말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산 오징어 한 마리의 수협 위판 가격은 4천 원 선. 예년에 비해 두세 배 뛰었고 냉동 냉장 오징어 값도 20% 올랐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소비자들도 사먹기도 힘들고 파는 사람도 많이 얼어서 많습니다. 수산당국은 오징어가 본격적으로 남하하는 이달 말부터 상황이 나아질 걸로 보고 있지만 어민들은 최근 10년 사이 어획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러다간 명태처럼 오징어도 동해에서 자취를 감추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